안녕하세요. 얼라와 반가울 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연 가기 30분 전 차 안에서 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생얼과 별다르진 않지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이 메이크업 한번 보십시다. 내추럴 틴티드 선 커버 쿠션. 요게 이제 선크림과 베이스가 함께 있는 제품이라서 요거 하나만 바릅니다. 저의 공연 메이크업 베이스는 요게 끝입니다. 뭔가 더 바르고 싶지만 바를 줄도 몰라요. 요거면은 전 되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뽀샤시하고 막 좋은 피부가 되는 것 같진 않지만 좋습니다. 캔메이크 컬러 믹싱 컨실러. 요거는 색깔이 세 가지예요. 색깔이 있지만 터널 안에서도 저는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대충 어두운 거 코 옆에 바르고요. 한 뭐 중간 색깔 뭐 눈 밑에 바르고요.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밝은 색깔로 잡티를 가려보고 그 다음에 위에 웃어봅니다. 예, 또 다른 잡티가 있나? 네, 지금 또 예, 쉐딩 브라운 저 제품으로 턱을 슥싹슥싹 하고 있는데 저 브러쉬는 저희 엄마가 주신 거예요. 토니모리 퍼펙트 아이즈 멀티 팔레트. 요게 이제 저의 색조의 전부입니다. 예, 요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색깔로 뭐 얼굴의 모든 색조를 다 하는데 지금 분홍 색깔로 눈 두덩이 전체를 칠해주고 있습니다. 무지개처럼 칠해주고요. 조금 더 반짝거리는 저 색깔로 예, 눈꼬리를 지금 칠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반짝거리는 색깔로 눈 밑 애교살, 인위적인 애교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늘 뱁새 눈처럼 뜨고 가장 어두운 색깔 눈을 아주 후벼 파네요. 저렇게 해도 결국에는 별로 티가 안 나요. 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눈썹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무펄의 갈색인데 따로 눈썹 제품을 쓰지 않고 저는 그냥 눈썹을 그리고 네, 지금 바로 코옆 쉐딩을 같은 제품으로 해주고 있네요. 굉장히 좋아요. 색깔도 통일되고 얼마나 좋습니다. 예. 그리고 코 옆에도 쉐딩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데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들 하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복잡한 메이크업이 완성되는 거지요. 가장 반짝이는 펄로 눈 가장 중앙에 올려봅니다. 이니스프리 이 파우더로 끈적이지 않게 이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주는데요. 요거 좋은 것 같아요. 뽀송뽀송해지고 앞머리 떡도 안 지고 예, 앞머리도 내려봅니다. 시쉐이도 이 뷰러 이거는 사라 그래서 샀어요. 그냥 사라니까 샀는데 요 옆에 저 자고 있는 저 정수리의 주인 우리 밴드의 보컬 언니가 이건 사라 이건 사야 된다 이 매장을 지날 때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샀습니다.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번 자막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저 눈빛. 흔들리는 차안이지만 요 하이라이터는 왓슨스에 놀러갔다가 레인보우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샀는데 처음에 저 레인보우 색깔을 하나씩 쓰는 줄 알고 볼에다 무지개를 그렸어요. 그 2002 월드컵에 이제 저기 꼬맹이가 화장하듯이 했는데 이제 멤버들이 창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로로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분홍 색깔 아까 눈두덩이 올렸던 분홍 색깔을 볼에도 올려봅니다. 네, 저의 색조의 전부 요 아이라이너 이름이 너무 긴데 말을 못하겠네. 요 올리브영에서 놀러갔다가 이제 그냥 산 건데 무펄에 굉장히 빡빡하고 지속력이 오래가는 느낌? 눈 비벼도 안 지워지는 느낌에 한번 사보았습니다. 흔들리는 차이지만 네, 저는 아이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이라인을 그리고 눈으로 대충 쓱싹쓱싹 하면 그냥 아이섀도우 같은 느낌이 됩니다. 네. 아이라이너를 그릴 줄 몰라요. 하지만 열심히 눈두덩이 위에 그려봅니다. 안 하면 섭섭하니까 그래도 공연인데 아이라이너 정도는 그려줘야지. 그래서 지금 최대한 집중해서 그리고 그 위에 분홍 색깔로 그라데이션 같이 올려보는데 이렇게 갈색 분홍색 올린 다음에 슥슥슥 해주면 왠지 그라데이션 된 것 같은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이 됩니다.
아이라이너 느낌은 아니에요. 자, 제가 공연 때만 하는 팡팡 마스카라 요거 가장 떡칠떡칠 발리고 가장 마스카라 한 것 같아서 요거를 선택했는데 평소 때는 제일 얇은 거 씁니다. 티 안 나는 거. 이거는 뭐야? 이건 어디 놀러 갔다가 받은 건데 페스티벌 갔다가 그냥 색깔이 여러 가지 있길래 한번 발라봤는데 알 수 없는 저 브러쉬로 아마 저게 눈썹 브러쉬인가 뭔지 모르겠다. 요거는 왓슨스에서 산 영롱영롱 립글로즈. 하지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제가 금방 먹어버리거든요. 하지만 기분 내려고 바른다는 거. 요거 눈썹을 밝혀주는 브루우 카라. 예, 뭐 안 하면 아쉬우니까 발라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잡하지만 별로 티는 안 나는 메이크업. 예,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